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 나이 되도록 참고 살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헤어지고 말고가 어딨냐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면서도 계속 참고 살겠다니요. 그 말씀은 지옥에서 살다 인생을 끝내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타깝지만 인내심은 그럴 때 발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몇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라도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손절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손절은 주식이나 사업할 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큰 손해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은 이 표현이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또 계속 피해를 보면서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돼서 혹은 헤어지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손절이라는 개념을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한 인생을 위해 어떤 부류의 사람을 손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손절 대상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손절해야 하는 사람, 첫 번째,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것은 모르는 사람, 더구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얻어먹을 줄만 알고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돈이 없다면야 친구들이 계속 밥을 사줄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것에는 돈을 척척 쓰면서도 온갖 비굴한 짓을 다하며 친구들에게는 밥을 얻어먹습니다. 거지근성은 꼭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애정, 우정, 격려와 응원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을 줄만 알지 남에게 해줄 줄 모르는 사람도 거지근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손절해야 하는 사람, 두 번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배우자분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동반자로 존중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또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정말로 절친으로 존중해주고 있나요? 말로만 배우자라고 하고 입으로만 절친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놀리고 이용해 먹고 화난다고 함부로 하고 쌍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자세만 봐도 존중하는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살아도 되는 하찮은 인생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손절해야 하는 사람, 세 번째,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말 자르기, 말 돌리기, 말 바꾸기, 말문 막기, 말꼬리 잡기를 잘하는 사람은 손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농락당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실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것만 찾아 순간순간 잔대가리 굴리며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죠. 이제라도 하루빨리 손절해야 하는 사람, 네 번째, 기운을 빨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기운을 쪽쪽 빨아가는 사람입니다. 응원과 격려로 길을 불어넣는 사람과 함께 해야 인생이 꽃피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길을 빨아가는 사람은 우리를 눌러앉혀 바보로 곁에 두고 놀려먹으려는 사람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인생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기운 빨아먹는 사람과 손절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손절해야 하는 사람, 다섯 번째, 편협한 사람.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극단적인 사고로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과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주장이 강하니까 신념이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부에 게을러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자신의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있을 뿐인 겁니다. 세상을 총천색으로 보지 못하고 흑백으로 보는 사람, 선과 악으로 보는 사람,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리려는 사람은 우리 속도 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멀리하는 게 상책이죠. 세상에는 좋은 부류의 사람도 많지만 멀리해야 하는 부류의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구분하며 살겠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유,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애쓰면서 구분하려고요. 우리 자신부터가 좋은 부류의 사람이 되다 보면 우리 곁에는 어느덧 좋은 부류의 사람들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손절당하지 않는 고귀한 품격을 지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